자, 이번 시간은 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색은 빛이 눈을 자극하여 생기는 지각 현상입니다. 가시광선은 우리가 받아준 빛의 범위 380mm에서 780mm. 적외선은 780mm 이상의 장파장, 레이더, 라디오, TV용 전파에 사용됩니다. 자외선 380mm 이하의 단파장, X선 어려 기기에 사용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인데요. 가시가 있는, 자,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자, 여기 38선이 있죠. 자, 78 안에 이렇게 38선이 있으면, 자, 38선은 약간 가시가 있죠. 범위를 외울 때는 38선은 칠판에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칠판에 있다. 자, 스펙트럼. 1666년 뉴턴은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파장에 따라 굴절하는 각도가 다른 성질을 이용하여 순수한 가시색을 발견. 프리즘을 통과하여 분광된 빛은 단색광이라 하며 다시 프리즘을 통과시켜도 재분광되지 않는다. 자, 색의 지각. 과시광선에 의하여 사물의 색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0 헤르몰츠의 3원색선 RGB 3원색으로 색지각을 느낀다는 학생. 헤링의 4원색선 반대색이죠. 반대색은 무채색을 좋아하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등 4원색을 통하여 색지각을 느낀다는 학설이다. 자, 색의 속성은 항상성이 있어요. 항상성 주위의 조건이 변해도 본래의 색을 유지하려는 속성. 조건 등색은 두 가지의 다른 물체색이 특수한 조명 아래 같은 색으로 느껴지는 현상. 자, 다음 중 빛의 가시광선의 파장 길이로 맞는 것은? 아까 문제 풀었죠. 자, 답은 38선은 칠판에 있다. 이렇게. 2번 5y4/14에서 4는 무엇을 표시하는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가서 배우는데요. 색의 3대 속성은 색상, 명도, 채도인데 두 번째 명도예요. 여기 보면 4. 그 숫자 밑에 알파벳 끝나면 이제 여기까지가 색상이고요. 여기 뒤에는 이제 명도. 이제 마치 슬러시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는 색상입니다. 자, 푸르킨의 현상. 주위 밝기 변화에 따라 물체의 명도가 변화되어 보이는 현상을 말하고요. 추상색, 간상체. 이제 눈에서 추상체는 색을 구분하고요. 간상체는 명암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명암 흑백은 간사하다. 뭐, 그죠? 선악을 구분하는 건 간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새벽녘에 물체들이 푸르스름하게 보인다. 이거는 푸르킨의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조명이 어두워지면 적색이 먼저 사라지고 청색이 남는다. 비상구 표시를 초록색으로 한다. 낮에는 파란곡이 밤에 되면 밝은 회색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이 다 푸르킨의 현상인데요. 어두워지면 적색이 먼저 사라지고요. 청색. 그래서 영화관 같은데 뭐 비상구 표시를 초록색으로 하죠. 더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요. 색의 분류는 무채색과 유채색이 있는데 무채색은 명도만 있는 색, 흰색, 검정 그 사이의 회색을 말하고요. 보통 무채색 단계는 0부터 10까지 11단계로 나눠져요. 유채색은 무채색을 제외한 모든 색을 말해요. 그래서 자, 순색, 청색, 탁색이 있는데 순색은 채도가 가장 높은 색이고요. 청색은 순색의 흰색을 혼합하여 명청색이 되고 이제 순색의 검정을 혼합하면 암청색이 돼요. 탁색은 순색, 청색에다가 회색을 이렇게 하면 채도는 낮아지겠죠. 저채도. 자, 색의 3대 속성이 있는데 자, 그거는 색의 3대 속성은 자, 색상, 명도, 채도예요. 색을 구분할 때 이제 기준이 되고 먼셀의 20색상안. 자, 먼셀을 하면요. 먼저 RGB가 있죠. 이게 색의 3대 RGB 색상인데요. 이 R하고 G를 섞으면 Y가 돼요. Y는 노란색을 말하죠. 자, B하고 G를 섞으면 C, 사이안색이 돼요. 자, 다시 B하고 R을 섞으면 마젠타색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좀 어려운 거 B 다음에 C죠. 이 C의 사이안색을 탈락하고요. RGB,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 두 개 섞으면 노란색, 그리고 마젠타색은 좀 발음하기 힘드니까요. 가장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보라색이요. 비슷한 색, 그거는 퍼플. 이 다섯 가지가 먼셀의 다섯 가지 기본 색상이고요. 이 다섯 개가 뭐죠? 섞으면 열 가지 되고, 열 가지가 섞으면 스무 가지 돼서, 이 스무, 이십 가지 색상안이 먼셀의 기본 색상으로 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색상안으로. 자, 먼셀의 이십 색상안은 다섯 가지 기본에서 열 개 섞어서 다시 스무 개. 밝기, 명도는 색의 밝기 정도인데요. 검정색이 0이고요. 흰색이 10이에요. 그래서, 높은 게 가장 밝아요. 자, 채도는, 채도가 가장 높은 색을 청색이라고 낮은 색을 탁색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색상 안에서 채도가 점점점 낮아져요. 1번부터 자, 14단계까지 있어요. 자, 문제풀이를 하면, 몬셀의 칼라 시스템의 기본적인 색은 다섯 가지 색이라 했죠. 색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대비가 되고요. 색상, 명도, 채도는 색의 3대 속성이죠. 스펙트럼에서 얻을 수 있는 순수한 가시광성 색이 아닌 것은, 자, 아닌 것은 2번 검정이죠. 나머지 빨주노초 파란보, 그죠?